네, 자가소독할 때 가장 중요한 점, 이게 염증이 생긴 건지 안 생긴 건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예,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사인을 내거든요. 통증이 있다던가 부어오르고 빨개지고 심한 경우에 진물도 날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자가소독하는데 이런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. 이러면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되고, 그리고 상처 자체에 대해서 이게 붉어지는지 아닌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자가소독할 때마다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생리식염수랑 꺼즈, 의료용 포셉을 꼭 사시고요. 자가소독할 때마다 이제 꺼즈에다 생리식염수를 묻혀서 이제 환부를 잘 닦아주세요. 아플까 봐 너무 깨작깨작 닦으면 안 되고 빡빡 잘 닦아줘서 상처 이상이 없는 걸 파악하시고 소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